자, 자료구조에서 이제 파일 구조입니다. 파일 구조는 물리적 저장 매체에서 파일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를 잡아주는 형식입니다. 파일을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저장 매체 특성과 액세스 형태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고요. 여러 개의 논리 레코드를 묶어 가지고 입출력 속도를 향상시키는 브라킹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즉, 브라킹 기법은 파일의 데이터 하나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로, 예를 들면 8KB의 블록 단위로 디스크 IO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쓰고 싶은 데이터는 요만큼 있다 하더라도 메모리까지 올 때는 이 블록 단위로 가져온 겁니다. IO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거죠. 데이터 파일의 종류를 보시면 마스터 파일, 트랜잭션, 서머리, 히스토리, 트레일러 같은 게 있습니다. 마스터는 데이터 원장 파일이고 데이터 파일의 메인 역할을 합니다. 트랜잭션은 마스터 파일과 연계돼서 임시적으로 자료를 유지 관리하는 마스터 파일의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역할입니다. 서머리는 집계용이고요. 다른 데이터를 취합하여 통계 합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파일 종류입니다. 히스토리는 복구 용도로 쓰기 위한 거고요. 트레일러는 목적에 따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서 관리하는 분할 조각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구조 형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일 구조 형식에는 SAM, ASAM, 그냥 ISAM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다음에 VSAM, DEM, 그 다음에 Inverted File, Multilist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퀀셜 파일이라고는 SAM은 입력 데이터를 물리적 연속 공간에 순차적으로, 키워드가 일치하죠? 순차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순차 파일이라고 합니다, 얘는. 기록 밀도가 굉장히 향상되겠죠, 촘촘하게. 그 다음에 삽입 삭제 재구성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SAM은 색인된 순차 파일입니다. Indexed.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를 모두 활용한 구조고요. 키값순으로 정렬 기록되어 있고 별도의 색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별도의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색인이 있기 때문에 랜덤 처리를 해도 인덱스를 통해 찾아가면 되죠. 별도의 기억 공간 추가를 필요하죠. 뭐 때문에 필요하죠? 인덱스 파일 때문에 별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파일 정렬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하고요. 영역은 기본 구역, 색인 구역, 오버플로우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브이삼은 동적 인덱스 방법을 활용한 색인 순차 파일입니다. 색인 순차 파일이지만 동적 인덱스를 활용했다. Virtual Storage Access Method. 기본 영역과 오버플로우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ISAM은 기본 영역과 오버플로우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VSAM은 제어 구간, 제어 구역, 순차 세트, 인덱스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 영역과 오버플로우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동적 인덱스 순차 파일이다. DAM은 Direct Access 메소드고요. 주로 랜덤 파일을 다루게 됩니다. 특정 순서 없이 물리적 저장 공간을 임의적으로 기록하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DAM 방식으로 대부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물리적 주소를 접근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버티드 파일은 다중키 파일의 한 종류고 하나의 데이터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개의 색인이 존재한다. 하나의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다중키
여러 개의 색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목적에 맞춰 색인을 구성해서 색인을 가변적으로, 그 길이가 가변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멀티리스트는 다중키 파일의 한 종류입니다. 즉 다중키 파일의 한 종류가 인벌티드 파일과 멀티리스트 두 개가 있죠. 키별 색인 생성 후에 데이터 간 다중 리스트로 연결합니다. 키별로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간 다중 리스트로 연결한 구조다. 즉 다중 리스트로 연결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멀티리스트, 다중 리스트, 멀티리스트, 다중 리스트, 그죠? 색인 항목 길이는 고정되고 수정 삭제 전체 검색에 효율적입니다. 다중 리스트 구현되기 때문에 수정이나 삭제 전체 검색에 효율적으로 동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AM, ISAM, VSAM, DAM, Inverted File, Multi-List와 같은 종류가 파일 구조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